우리 공짜골프님께서 2번 좋아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민의 가족 얘기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 뒷배경이 어디냐면, 우리 집에서 한 15분만 걸어가면 되는 곳이에요. 이게 도시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는 차 다니는 길가, 그리고 집이 근처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저렇게 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책하고 뭐 강아지들 데리고 다니기도 좋고 그런 곳이죠. 근데 뉴질랜드는 저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실방을 사연으로 해요. 고민 사연이나 뭐 힐링 사연이나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으면 그 사연을 읽고 그리고 댓글도 읽고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댓글도 읽으면서 함께하는 그러한 샤론의 사연 데이트입니다. 자,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유유, 어떻게 하나요? 이런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3살 된 남자입니다. 현재 1년 조금 넘게 교제 중인 2살 연하, 31살 여자친구와 결혼 얘기 오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나름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대기업에 사무직 근무 중이고요. 여자친구도 계약직, 가로 열고 사무직이긴 하지만 직장 잡고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1년 정도 교제를 해보고 나서 서로 결혼 얘기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 각자 서로 부모님 두세 번 정도 만나 뵈었고, 식사도 했습니다. 문제는 오늘 발생했네요. 엄마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결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이유인즉슨, 각 가정 상황은 비슷해서 상관없는데 예의가 없다고 엄마도 몇날 며칠을 고민하고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여자친구를 태워서 집 앞에 왔는데 여자친구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부모님이 차 뒤에 타서야 인사를 했다고 하시네요. 엄마는 그 상황부터 마음에 안 드셨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 될 사람을 처음 뵙는 자리면 차에서 내려서 먼저 인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내리지도 않고 차에 앉은 자리에서 인사를 하냐? 그리고 뒷 상황에서 차에 먹을 것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뒤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드시겠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까먹고 차로 가는 길에 부모님이 식사나 하자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먼저 부모님한테 뭐 드시고 싶으신지 묻지도 않고 그냥 찾다가 내비에 찍어버리고 첫 만남은 그렇게 끝났죠. 그리고 이번 설날에 제가 먼저 결혼할 사이인데 각 집안에 명절 선물을 하자고 여자친구한테 제안을 했고 서로 각자 알아서 신경 써서 준비하자고 했어요. 어제 여자친구를 데리고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같이 왔어요. 여자친구가 뭔가 포장을 해서 들고 왔길래 따로 묻지는 않았어요. 알아서 신경 써서 잘 준비했겠지 하고요. 저희 아버지가 선물을 직접 풀어보셨는데 수건 두 장이 담긴 박스 하나 포장되어 있더라고요. 순간 저희 부모님도 대놓고 이게 뭐냐 하진 않으셨지만 표정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 보여서 제가 당황했어요. 거기다가 저희 엄마가 과일을 깎아내오셨는데 여자친구가 저희 부모님한테 먼저 드시라는 말 없이 그냥 혼자 먹었어요. 오늘 엄마가 어제 명절 선물이라고 수건 두장 들고 온 것도 당황스럽고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댁들 집에 명절 선물을 조금 더 신경 쓸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과일 깎아다 줬어도 어른들 먼저 드시라고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처음 봤을 때 예의가 없어 보였는데 도저히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결혼을 반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여자친구 절대 애교 있는 성격 아니고 처음 사귀고 맞은 발렌타인데이 때에도 초콜릿 하나 준비 안 하고 정말 무디고 무딘 성격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딸 없는 집안에 적어도 며느리가 애교도 있고 어른들에게 싹싹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안 보인다.
차라리 나이가 어리면 이해라도 하는데, 31살인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거 보면, 앞으로 결혼하면 제가 고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만나오면서 저희 엄마가 말한 여자친구의 그런 행동들 제가 더 많이 경험했고 느꼈습니다. 처음엔 저한테 돈 쓰기 아까워하고 주기는 싫고 받기만 원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저를 위해 변해가는 걸 보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도르킴님, 사연 두개 접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1번. 부모님 말씀 다 맞네요. 제3자가 봐도 아니다 싶어요. 애살 문제가 아니라 기본이 안 되어 있네요. 두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가 바라는 애교 있고 붙임성 좋은 여자는 없겠지만, 31살인 여자의 행동이 참 그러네요. 명절 선물 수건 두 장은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그 여자 문제는 이미 글쓴님께서 알고 계시네요. 받을 줄만 안다는 점. 1년이나 싸워서 변한 게그 정도면 변한 척한 거예요. 앞으로도 싸울 일이 많다는 건데, 그래도 결혼하시겠어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세 번째 댓글도 읽어드릴게요. 31살인데 저 정도면 심각하다. 문화 아예 다른 동남아 여자를 데리고 와도 저것보단 예의 있겠다. 가정교육이 저런 데서 다 티가 나는 거야. 나이는 31살인데 하는 짓은 고딩보다 못하니 네 눈엔 저게 정상으로 보이냐? 이렇게 아주 과격하게 그렇게 표현하신 그런 댓글도 있으셨어요. 네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근데 내려서 인사 안 하는 거, 어머니가 깎은 과일 굳이 먼저 권하라는 거, 좀 오바 트집이긴 한데, 수건 두 장은 진짜 심각함. 쉴드 불가. 이렇게 쓰셨어요. 도대체 그 방패막이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다섯 번째 댓글도 읽어드릴게요. 사람 보는 눈좀 기르세요. 애살이 없다, 성격이 둔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예의가 없고 가정교육이 안된 겁니다. 처음 보는 남친 부모님과 차 타고 가면서 혼자 먹을 거 까먹었다는 것도 보통이 아닌데, 인사드리러 가면서 수건 두 장이라니요. 나중에라도 여친한테 물어보셨나요? 왜 수건을 두장 준비했는지? 인생이 깁니다. 지금 당장의 감정에 눈이 멀어서 두고두고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라는 댓글도 있으셨어요. 여섯 번째 사연도 읽어드릴게요. 저건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친구 보니까 저러더라고요. 더 친해지고 얘기하다 보니 본인이 좀 가난하게 커서 남 챙길 줄도 모르고 부모님이 어디 방문하거나 하실 때 선물을 사간다던가 그런 걸못 보고 못 배웠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를 써서 돈안 써야지, 나만 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보다 저런 거 자체를 몰라서 그러는 사람이 태반이더라고요. 예의를 가르쳐주고 말 들을 것 같은 여자면 다시 한번 말해보고, 고집도 세고 안 바뀔 것 같으면 헤어지는 것 추천드려요. 어머니가 서운하실 만하네요. 라는 답변이셨어요. 제가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착한 며느리 이젠 없네요. 제목이에요. 단호한 그러한 제목입니다. 친정 반대 무릅쓰고 남자가 착한 거 하나 보고 어찌어찌 결혼하여 20년이 넘었네요. 가로 열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 남자 착한 거 세상 쓸모 없더라고요. 가로 닫고. 시누이 둘, 시동생 둘, 중간에 낀 장남. 무능력하고 돈 사고 쳐서 가족들한테도 인정 못 받는, 한편으론 안쓰럽고 한편으론 화가 나서 미칠 것 같고, 몇번 이혼하려다가 시가 사람들이 빌고 힘들게 낳은 애들이 어리고 해서 빚 갚아주면 정신 차리겠지 싶어서 참고 살아왔는데, 5년 동안 월급도 제대로 안 가져왔어요. 신용불량자 회복시켜준 지 5년 차.
그나마 쥐꼬리 만한 월급 갖다 주면서 자존심은 굉장히 세요. 저는 20년 넘게 전문직에 근무하며 연봉도 좀 됩니다. 제일 문제는 쓸데없이 효자 효녀도 아닌 이 가족들 때문에 며느리 둘만 종살이 비슷한 시집살이 하다가 저는 이제 며느리 자리 내려놨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특기 1. 밑도 끝도 없이 변덕을 부림. 며느리 둘 돌아버릴 지경. 2. 자식뿐만 아니라 온 친척 아는 사람 흉보기. 시가 사람들 모이면 모든 사람들 쓰레기 됨. 4위 며느리는 물론 얼굴도 모르는 조상 일가 친척까지 흉보는 거 듣는 것도 지긋지긋함. 3. 죽고 싶단 말을 달고 사시는데 조금만 아파도 죽을 것처럼 자식들한테 전화함. 가로 열고 자식들도 이젠 그러려니 양치기 엄마 대접함. 4.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일 시키고 용돈 드리고 일해줄 때만 입 발린 칭찬 최고의 며느리 착한 며느리 등등. 가로 열고 듣고 싶지도 않은 가식적인 칭찬 그리고 누구 하나 자리 비우면 바로 흉보기 돌입. 5. 청결과는 담쌓고 살면서 밖에 음식은 더럽다고 드시지도 않음. 가로 열고 재료는 최고의 재료로 사서 해 드심. 너무 더러워서 며느리 둘은 시가에 가면 집 청소부터 함. 냄비마다 먹다 남은 잔반에 썩어가는 거 치우는 것도 진절머리남. 6. 작은 시누이 지 부모한테 빨리 죽으라고 소리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아무 말도 못함. 남편도 마찬가지. 이유는 성질이 더러워서 안 건드리는 게 상책이라고 함. 10년 넘게 안 보는 가족도 있음. 부끄럽고 창피한 건 가족목, 정작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름. 7. 자기 자식들밖에 모르는 시어머니에 비해 정작 당신 아플 때 자식들한테는 대접 못 받고 며느리들 탓만 하는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 살면 살수록 정떨어지고 남보다 못한 가족이 되어가는 이 답답한 현실. 참 대단한 시가 사람들. 더 이상 내 인생 헛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용기 내서 남편이랑 시가 사람들한테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번 설부터 저는 안 가고 남편하고 애들만 보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극복해야죠. 이 글 읽으시는 분들 너무 많이 참지는 마세요. 다들 왜 미련하게 참고 살았냐고 오히려 더 바보 취급 당합니다. 그게 더 상처가 되고요. 몸과 마음 병드는 거 나 자신뿐이더라고요. 이렇게라도 말하고 나니 속은 시원하네요. 못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었습니다. 그녀 잠시 잠깐 님께서 에고 진작 내려놔야죠. 늦게나마 내려놨으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연에 대한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본인이라 주변에 이기적인 사람은 인연 정리해야 합니다. 오, 네. 우리 잠시 잠깐님의 의견이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한 댓글 읽어드릴게요. 1번. 착한 며느리보다 부인 자리를 먼저 내려놓으셔야겠네요. 제일 문제는 남편인데 암튼 앞으로도 그만 변치 말고 힘차게 사세요. 이게 1번 베스트 댓글이에요. 두 번째 댓글은 참고 산 세월? 그 오랜 세월을 누구 때문에 참고 사셨나요?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신 건 또 누구 때문인가요? 참고 살아온 지난 날도 나 자신 때문이고 더 이상 참고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나 자신 때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시모든 시누든 누구나 마찬가지죠. 지난 날을 남 탓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오롯이 스스로 마주하고 책임지세요. 착한 며느리의 가면을 벗어던진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부터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사세요. 화이팅! 세 번째 댓글도 읽어드릴게요.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로서 제일 우선인 것은 내 배우자와 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우선입니다. 효자, 효녀, 초기에 그냥 착한 며느리 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지 남편 위에 인생도 시부모 위한 인생도 아니지 않습니까? 친정 부모의 체면 중요할 순 있지만 아무려면 딸 자식 행복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시댁의 부당함에 대응하면
쟤한텐 안 먹히는구나. 나쁜 년이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욕은 먹어도 더 이상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욕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녀 잠시 잠깐님께서 나쁜 년으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방법입니다. 하하하. 이분도 마음고생 참 많이 하신 것 같죠? 20년 동안.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제목, 부부 상담 효과 있나요? 이런 제목이에요. 결혼 5년 차. 시가 방문 문제로 명절마다 싸우다가 결국 이번에 일이 터졌네요. 그 결과로 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남편은 그래도 조금 더 얘기해보자고 하네요. 10년 넘는 연애 기간 동안 트러블도 없었고, 결혼 과정에서도 그 흔하디 흔한 다툼 한번 없이 정말 인연인가 싶을 만큼 잘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2년 차부터 명절 때마다 싸우기 시작했고, 이후로는 시가 방문만 하고 오면 싸워요. 저는 명백히 시 어른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그 전형적인 멘트, 너만 참으면 돼. 저는 정말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는 생각뿐인데, 며느라기 원하시는 시어른들과 이게 왜 문제인지를 이해 못하는 남편, 이런 경우 부부 상담으로 해결이 되날까요? 어차피 결국 제가 이해하거나 이혼하거나 둘중 하나일까요? 경험 많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자, 제가 댓글 읽어드릴게요. 땡땡님의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뭐안 해보고 알겠어요? 상대가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면 오은영 선생님이 오셔도 안 돼요. 다만 헤어지기 전에 후회 없이 다 얘기하고 올 기회는 되겠네요. 전 헤어진 사람인데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첫 번째 베스트 댓글입니다. 그 다음 댓글 읽어드릴게요. 난 참을 생각 없어. 네가 중간 역할을 잘 하던지 명절에 각자 본가 가든지 이혼하든지 결정만 해. 관계는 서로 노력하는 거지 나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지 마. 난 그런 억울하고 불합리한 상황들을 참으며 속병 나는 결혼 생활 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짐 싸들고 친정 가세요. 우리 옥상 레인보우님께서 사연 속두 분의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상담 한번 부탁드려요. 그 다음 댓글 읽어드릴게요. 글 속에 답이 있네요. 10년을 트러블 없이 지냈는데 시가가 끼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잖아요. 시가를 두 사람 인생에서 빼세요. 그렇게 못하겠다면 그건 이제 두 사람 사이를 독립한 한 가정으로 인식 못하는 남편이 잘못인 거고요. 상담 받아서 생각 고쳐 먹으면 다행인데 그런 과정마저 참아줄 글쓴님이 인내심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짓겠네요. 라는 댓글이셨어요. 그 다음 댓글 읽어드릴게요. 제 3자의 말을 듣는 사람도 있으니 마지막으로 시도는 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 내가 이 사람과 계속 함께할 수 있을까?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시댁 문제 외에 남편과 불화가 없다면 저라면 시댁 방문 더 이상 하지 않고 남편의 반응에 따라 행동하겠네요. 라는 댓글이셨어요. 이제부터는 실제 경험을 했던 그런 분들의 댓글 읽어드릴게요. 전 6주 부부 상담 받았고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긴 뭐하고 한 절반 정도는 나아졌어요. 이 인간이 돈은 잘 버는데 성질이 더러워요. 가로 열고. 결혼할 때까지 숨김, 가로 닫고. 밖에서만 잘하고 집에서는 개차반이라 욱하는 성질도 있죠. 부부 상담, 3인 상담도 해보고, 쌤이 부부 나눠서 1대1 상담도 하는데 굉장히 도움 됐습니다. 상담 중간에 크게 부부 싸움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제 3자가 양측 얘기 듣고 공평히 얘기해 주니까 낫더라고요. 제 3자가 상황 듣고,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잘했다. 객관적으로 듣고, 솔루션을 주는 게 제일 도움 됐습니다. 라는 답글이 있으셨어요. 그 다음 댓글도 읽어드릴게요. 네, 추천합니다. 문제 자체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아도 서로 이해하는 깊이는 달라져요. 효과는 좋아요. 라고 쓰셨어요. 이분도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 댓글도 읽어드릴게요.
부부 상담 진행하며 개인 상담 4개월째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엄청나요. 상담 선생님을 잘 만난 것도 있지만 전 같은 인생 반복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아서 바뀌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바꾸었고 지금은 세상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졌어요. 결국 모든 건 나의 문제였던 거라 내가 힘들었고 결국 내면의 화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가고 있었어요. 저는 둘이서 해결 안 된다면 부부 상담 정말 적극 추천드려요 라고 쓰신 그런 댓글이 있으셨어요. 이제 댓글 읽어드릴게요. 저도 딱 글쓴이처럼 남편이랑은 싸우는 일 없이 연애하고 결혼도 순탄하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시댁이랑 허구한 날 싸웠어요. 이게 부부 상담으로 될까 싶으면서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갔는데 전 상담자가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남편이 상담사의 말을 적극 수용하더라고요. 결혼하면 각자 집에서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다. 전에 가족들은 엄밀히 말하면 가족이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남편분은 기존의 가족에 아내분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참아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아내분과 이룬 이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시댁에서 이건 잘못한 거다. 딱딱 찝어주고 설명해 주니까 그동안 귀가 닳도록 말을 해도 씨알도 안 먹히던 남편이 수긍을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부부 상담 한 번, 남편 개인 상담 한 번, 저 개인 상담 한 번, 이렇게 6개월 받았어요. 상담비 저렴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둘다 이게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다녔어요. 상담 마지막에는 서로가 서로를 많이 이해하게 됐고,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알게 되었달까요? 지금은 남편이 저하고 이룬 가정을 최우선으로 여겨주고 시댁에 좋은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어요. 지금은 시댁 스트레스 1도 없답니다. 전 주변에 부부 상담 적극 권해요. 라는 댓글이셨어요. 임재조아님께서 부부 상담 받으러 갈 생각하는 부부는 그래도 괜찮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일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실제 사연 읽어드릴게요. 제목, 싸우면 입 다무는 남편. 심리 아시는 분? 이게 제목이에요. 휴, 주변에 얘기하기도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못하겠고요. 남편은 40대 중반, 전 30대 후반입니다. 10년 사귀고 결혼한 지는 5년째입니다. 오래 사귀어서 잘살줄 알았는데, 연애랑 결혼은 참 다른 것 같아요. 남편의 장단점은 너무 뚜렷한데요. 일단 장점은 술, 담배 거의 안 하고요. 결혼하면서 담배는 끊었어요. 저랑 같은 직종이라 업무적인 대화는 잘 통하는 편이고요. 진득한 곰 스타일, 입 무겁고 신뢰 깊은 타입이에요. 연애할 때는 정신적 지주랄까? 이런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안 알아줘도 성실하게 꾸준히 뭐든지 잘해요. 청소, 요리, 빨래 잘하는 가정적인 남편이고요. 성격은 섬세해요. 장점만 놓고 보면 참 좋은 남편이네요. 크크, 이렇게 쓰셨네요.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싸울 때요. 싸우기만 하면 조개 마냥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애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싸움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긴 연애가 독이 된 것만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대화하고 지치고 볶고 차라리 싸우고 나서 뒤끝 없는 편인데 남편은 어차피 얘기해봤자 소용없다고 입을 닫아버리네요. 그리고 똑같거나 비슷한 문제로 매번 싸우는 거면 그냥 안 맞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데 전 입을 닫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져요. 저는 일단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자라고 하고서 준비를 해야 하는 성격이라서요. 눈치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짜증나서 그냥 쇼파에 앉아 있었었네요. 그리고 또 문제인 게 자꾸 본인 고향의 부모님 집 근처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가부장적인 시가 근처에서는 살고 싶지 않거든요. 보통 어머님이 독박으로 일을 다 하시고 저한테
많이 시키시지는 않지만 안 하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하자니 몸이 불편하고. 남편은 저보다는 부모님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시가에서 명절에 친척들 다 왔을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설거지를 시킨 걸로 다퉜을 때도 억지로 설거지하면서 제 표정이 굳어 있었다고. 왜 엄마가 네 눈치 봐야 하냐고 저한테 뭐라고 엄청 싸웠던 적이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보내신 사연입니다. 블루치킨님, 싸우기 싫은 거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주아님께서 나중에 나이 들고 애들 크면 부부 서로 밖에 남는 사람 없다던데 남편은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죠. 그쵸? 네. 옥상 레인보우님께서 맞아요. 저도 싸우기 싫어서 입꼭 다물어요. 아, 네. 저도 그래요. 우리 블루치킨님께서 말을 꾹 닫는 걸로 싸움이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쵸?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문제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보통 나 뒷글 없다는 분들 전 피하게 되네요. 일방적으로 다다다다다 쏟아내서 상대방 속 시끄럽게 만들고 본인만 후련함. 남편도 다다다다 쏟아낼 줄알 겁니다. 그런데 서로 쏟아내면 파국이죠. 차라리 너무 화가 났을 땐 말을 안 하고 감정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는 걸 남편분은 아는 겁니다. 감사하고 사세요. 라는 댓글이 1번 베스트 댓글이었어요. 두 번째 베스트 댓글. 말해봐야 말이 안 통한다고 느낄 때 입을 닫습니다. 계속 대화가 아니라 싸움으로 번지는 듯할때 입을 닫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을 때 입을 닫습니다. 퇴근하고 쉬고 싶어서 입을 닫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우리 가수 금수연님 매니저님께서 저는 맞고 살아요. 금수연님 그 호리호리한 몸매를 저희가 뻔히 알고 있고, 우리 매니저님의 그 어마어마한 등치를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맞고 산다니요. 입을 닫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편분이 하나뿐인 내 편이 안 돼줘서, 남편은 남의 편입니다. 네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댓글들 왜 이래? 싸움 푸는 사람도 사람마다 다른 거라 글쓴이나 남편도 잘못된 게 아니죠. 다만, 남편은 시간 좀 지나고 화좀 누그러지면서 다시 대화하자고 혼자 생각을 한게 아닐까요? 싸움을 했으면 제대로 풀고 싶은 글쓴이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고요. 그날 싸운 건 그날 푸는 게 제일 속 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상대방더러 무한정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네요. 라는 말씀이셨어요. 다섯 번째 댓글입니다. 전 남친이 정확히 입꾹다지 이런 표현 처음 들어봐요. 입꾹다지였는데요. 그때 제가 비슷한 고민을 공유했을 때 대다수의 답변이 저와 이야기를 해봤자 말이 안 통해서 닫는 거라고들 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현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과 아주 현명하게 잘 대화하고 싸워도 대화로 풀고 그래요. 여섯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싸우는 것도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싸우는 거지. 말좀 하려고 하면 말 끊고 따다다다다. 또말좀 하려고 하면 말 끊고 따다다다다.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데 그냥 입을 닫아버리죠. 그러면 또말안 한다고 따다다다다. 결론은 내가 뭘 하든 다내 때문이라는 거지. 그게 그래, 다내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참고 사는 게 대부분의 남편들이죠. 그러면 당신이 뭘 참고 살았냐면서 또 다다다다다. 이게 그냥 무한 반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댓글도 있으셨어요. 근데 이것도 이분의 경험이잖아요. 그쵸? 우리 일곱 번째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오, 저도 표현하고 풀려고 하는 스타일이라 공감 많이 했습니다. 감정을 좀 가라앉힌 다음 제대로 된 대화로 차이를 좁혀보려고 한다면 그런 남편분의 성향을 존중해 드려야 할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노력보다는 회피를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엔 남편분이 화를 내는 입장이 더 어이가 없습니다.
고향이요? 당연히 문화적, 교육적으로 앞서 있고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선택지가 다양한 서울에서 사는 게 훨씬 유리한 장점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네 고향, 내 고향이 나옵니까? 라는 댓글이셨어요. 네, 마지막 댓글입니다. 내가 저러는데 말해봤자 안 통하니까 그냥 입 다듬. 백날 말해봤자 나만 속상하고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더 싸우면 더 큰 싸움 나니까 그냥 내가 참는 거임. 나도 힘듦. 내 속은 썩어나고 이게 심해져서 터지면 그땐 끝임. 뒤도 안 보고 끝난 거임. 진심 입 닫는 거에 감사하라는 거. 이런 댓글도 있으셨어요. 근데 이 감정 싸움 때문에 위에 서려고 하는지 왜 서로가 이기려고 하는지 이게 이기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지 않나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둥글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싸우는 건 당연히 싸움이 있죠. 내가 나한테도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겠어요? 네, 마지막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제 마지막 사연은 좋은 글에서 가져온 글들입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여유를 주시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가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서로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소서.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여유와 은총을 주소서. 교만으로부터 오는 자존심과 허영심을 모두 버리고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작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겸허함을 주소서. 저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기쁨을 느끼도록 하소서.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소서. 삶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였을 때 욕하고 비난하기보다 용서하고 격려하며 포용할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을 갖도록 하소서. 노력 없이 결과를 기대하지 않도록 하시고 성실과 정직으로 모든 일에 임하도록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열 가지의 일을 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의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 하소서. 미미한 나의 능력과 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신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열린 가족이 되게 하소서. 좋은 글 중. 네. 안 좋은 사례를 듣다가 마지막에 이런 글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는다요. 아, 그러니까요. 브루치키님. 그 안 좋은 사연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들 사연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냥 지지고 볶고 우리 블루치킨님 손해볼고 살라는 거임. 호구되라는 거임. 호구 좀 되면 어때요? 내가 꼭 이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블루치킨님도 막 그러신 분은 아닌 거야. 제가 아는데요. 안 늙어요. 왜냐하면 근심 걱정을 안 하거든요. 누구 미워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정신적인, 내가 자살하고 싶을 만큼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편안하거든요. 사실은 호구되는 거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천문정연님께서 일상 사연들이 우리를 돌아보는 가치 있는 시간이네요. 감사합니다 샤루님.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블루치킨님께서 손해를 보더라도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저는 월, 수, 금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샤론의 사연 데이트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고 사연 부탁드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